안녕하십니까. 윤면식 부총재부입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해서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되는 법정보고서입니다. 법정보고서인 만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금융동향,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내용, 향후 정책 여건, 그리고 계략적인 정책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번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도 널리 알림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참고 박스와 별도로 통화신용정책 관련 이슈 분석 파트를 신설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조정 이후 금융경제 상황 변화 점검, 파급 경로를 중심으로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및 대응 능력 평가 등 두 개의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 금통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배경과 고려사항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매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2주 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 홈페이지와 조사통계월보 등에 이제 게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이러한 금통위원들의 논의 내용 중에서 주요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 그리고 그간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그 한도 증액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메르스 사태가 소비 및 심리에 미친 영향, 6, 9월 중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감소 및 시사점 등 시의성 높은 8개의 주제에 대해 별도의 분석 내용을 참고 박스로 수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기자 여러분들의 보도 편의를 위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이라는 기자 설명의 참고자료 형태로 별도 배포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 참고자료 그리고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 기자 설명의 자료 보면 그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과 대응 능력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신흥국에서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여러 기초 경제 여건이나 이런 그 외환 보유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응 능력이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기존에 지난 그 7, 8, 9월 그때 이제 우리 증시에서 그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그 당시에도 이제 신흥국 중에 최대 규모로 이렇게 이탈이 된 적이 있고 그래서 과연 지금 금리 미국이 금리 인상 시에 우리나라 그 외국인 자금 유출의 위험 정도가 그렇게 안심할 수준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가 바로는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외국인 자금 이탈 막으려면 금리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 그 올해도 그렇고 여기 그 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가계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사실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특히 한계 가구나 한계 기업 위주로 위험해질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렇게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말씀해 주셨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슈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신흥시장국 중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국가입니다. 뭐 경상수지가 오히려 그 너무 흑자 규모가 과다해서 좀 문제가 될 정도로 그 흑자가 나고 있고요. 물론 뭐 문제가 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한 흑자가 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외환 보유액도 이제 상당 수준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화 유출 상황이 저희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또 일부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안심할 거냐? 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저희가 정책 당국으로서 이러한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전염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양호한 그 기초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탈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러한 그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원래 우리 경제 여건을 계속 튼튼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들이 또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나 또 그 이전에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렇게 대량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경험에 대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컨틴전시 플랜이나 또 위기 대응 능력도 이제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저희들은 항상 이 점을 그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6월에서부터 사실 8월까지 이제 중국의 그 증시 불안 이후에 저희 주식 자금, 채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10월 들어서는 이게 소폭이나마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러한 그 어느 정도의 자본 이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 정책, 통화정책과는 별도로 우리 시장 금리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 기준금리가 그 기준금리 자체는 저희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세를 계속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져가리라는 게 저희의 기본 그 인식이기 때문에 국내 금리의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뭐 성장률 자체가 크게 올라가거나 또 물가 상승률 자체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금리의 상승폭도 제한적으로 봅니다. 또 다른 점은 이제 우리 채권 시장에서 수요 우위 기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폭의 금리 인상이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지금 기업 채무, 가계 채무가 큰 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차입 주체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는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자 부담이 가계나 기업에 이렇게 그 어떤 뭐랄까 도미노식의 그 부실화라든지 이런 거를 야기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일정한 정도의 그런 그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그 손실 흡수력, 뭐 자기 자본 지금 쌓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대손 충당금 쌓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손실 흡수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가지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아까 그 정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계 기업의 또 그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뭐 지금 이런 그 정부가 하고 있는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대책이나 또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들도 이런 것들이 그 본격하게 되기 전에 일정 정도 이거를 그 영향력을 좀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억제하려는 제어하려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뉴스핀 김남현인데요. 이건 보고서 내용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좀 같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그 이사님께서 말씀도 해주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올해 하든 내년 초에 하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그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뭐 인상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긴 합니다. 뭐 전 바로 전이 전에 질문하신 분은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나 기준금리 인상 쪽을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 뭐 이런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2%대 갈 것 하는의 전망과는 달리 2%대 전망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추가 인하 가능성도 또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하고 만약 기준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뭐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수급 상황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랑 역전되는 상황을 지금 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맞물려서 여기 보고서 이슈 분석에 보면 이제 그 기준금리 조정 이후 금융 경제 상황 변화 점검 파급 경로를 중심으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뭐 지금 금융 쪽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다. 실물 경제 쪽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준금리와의 어떤 파급 효과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기자님이 질문하신 거는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건데요. 아, 이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저희 그 향후 정책 방향이나 뭐 총재님의 그 금통위 이후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지 그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에 그 통화정책은 계속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경제 전망을 그 내년도 3.2% 성장, 물가 1.7%를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민간 그 경제기관들을 중심으로 이거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 인식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현재 상황 하에서 최선의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설사 어떤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발표하는 경제 전망치는 어떤 정책의 목표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전망치고 통화정책 기조는 그런 물론 전망치가 그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수준론과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온 일련의 지표들은 저희가 그 BSI, CSI 또 산업생산 오늘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간 걸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거는 그 저희 전망치가 그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한 전망치다라는 거를 서포트 해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채권 수급 상황으로 보면 장기
금리가 더 떨어져서 어떤 기준금리와의 역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물론 달라 있겠습니다만은 꼭 시장금리가 역전된다고 중앙은행이 그 역전된 장단기 금리차를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은 이제 기초경제 상황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자체 수급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수급 상황은 그런 이제 수요 우위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단순히 이제 그 수급 상황을 봐주는 거지 저희가 채권 수급 상황이 어떤 기준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들은 금융시장에서는 잘 파급되고 있는데 실물에서는 파급이 덜 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물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나 물가 수준이 급속하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한 거지 실제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자체가 미흡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기준금리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네 차례 인하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은 그 실물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는 좋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 인식입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금융시장의 파급 경로에서 많이 설명했듯이 이제 신용 자체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계 신용, 기업 신용이 늘어났는데 이거 자체가 그 일정한 소비 투자를 서포트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 지금 나타난 그 실물 지표 또 앞으로 우리들이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이후에 전망하고 있는 그 성장률 물가 전망에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를 줬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그 우선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뒤에 두 번째 그 자금 유출 대응 능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내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저기 뭐 전망들이 많이 변했었는데 보고서 내용 자체는 어쨌든 연내로 내다보고 계신 부분은 하늘의 기본적인 판단이 연내 금리 인상 쪽이라고 보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BOJ 관련해서도 여기 앞쪽에 기술되어 있는 게 현재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BOJ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도 일단 추가 완화보다는 현재의 부양책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고 계시는 게 하늘의 판단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금 유출 관련해서요.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 대응 능력은 향상됐다라는 부분이 자금 유출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 신흥국들의 어떤 금융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전반적인 불안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자금 유출 자체가 그 뭐 생각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라는 판단인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다양한 통화 정책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 이런 멘트가 계속 나오는데요. 좀 어떤 부분들 추가로 연구된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준 얘기로 하십니까? 예, 사실 그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게 금년 12월 중에 이제 한 차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말 것이다 하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것을 작성할 때 이게 뭐 아시다시피 저희 금통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또 인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연준이 그 later this year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제 유지한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또 최근 그 10월 FOMC에서 연준이 그 next meeting에서 금리 인상 여부 결을 좀 더 자기네들이 그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인상 가능성은 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시장에서는 저 최근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약간 나쁘게 나오고 뭐 한 것도 있어가지고 물론 10월 FOMC 이후에 그것도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내년 이후에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시장 기대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한국은행이 이게 12월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말씀드린다는 거는 뭐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이제 같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뭐 견해를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BOJ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저희는 이제 시장 기대를 설명했던 거고 계속 시장에서는 그 일본의 그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에 상당 기간 미달할 걸로 보고 성장률 자체도 이제 2분기, 3분기가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양적 완화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봤다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뭐 최근 10월달 그 일본은행 회의에서는 현 수준 유지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건 시장 기대를 설명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유입 규모 자체가 이제 글로벌 세계 경제가 자꾸 글로벌화되고 금융시장 통합이 확대되면서 그동안의 유입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출이 된다면 유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또 이제 설사 유출 규모가 커져도 또 대응 능력 자체도 외환 보유액이 그동안 많이 확충돼 왔고 이제 그 환율 제도를 이제 변동 환율제로 많이 바꿔왔기 때문에 이게 그 대응 능력은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통화 신용 정책 수단은 뭐 사실 뭐 오 기자님이 잘 아시고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그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통화 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 또 이제 대출 제도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운영 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를 더 쓸 수 있을지 강구해 보겠다는 거고 뭐가 이게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음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표현이 그냥 현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서는 추가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읽기에 따라서는 BOJ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완화책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가지고 예. 그 의미는 뭐 저희가 제가 이제 아까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성장 회복을 지원하는 완화 기조 그런 스탠스를 가져갔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현재의 완화 기조라는 것은 그 현재 수준에서 계속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라 일본 은행도 뭐 다른 여러 여타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그 일본의 성장세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지속할 거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자 설명의 자료에서 주요 관심사항 일본으로 중국 금융시장 불안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질문을 안 드리면 또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섭섭하실 것 같아서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으로도 중국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그다음에 뭐 중국 경제 둔화 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증대될 것 이런 그 코멘트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번 여름에 우리 증시도 그랬지만 그 중국 관련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그 아래 단락에도 나오지만 우리 수출도 올해 들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지금 수출이 그 수출 주도형 경제 자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뭐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한 좀 우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금융위원회 좀 고위 간부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을 했더니 가계부채 가장 큰 원인은 그 저금리다. 저금리 때문에 그 전세 가격도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그 저기 부채도 또 빚내서 집 사는 게 많다 해서 은근슬쩍 그 한국은행의 책임 쪽으로 돌린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저금리가 아무래도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를 늘린 측면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냥 부채를 늘린 것뿐만 아니라 최근 그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좀비 기업, 한계 기업들을 괜히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하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금리의 부작용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좀 또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은 이게 그 저희들이 참고 박스에서 이제 넣어놓은 게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부터 9월을 저희가 그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그 작성 대상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6월달에 중국 증시가 크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런 현상을 써놓은 건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된 원인은 이제 실물 경제 성장세 자체가 둔화된 거고요. 그런 실물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이제 중국이 수출이나 투자 중심의 그 과거의 고도 성장 전략에서 지금은 이제 내수 위주의 그런 중고속 성장 전략으로 바뀌는 데 있고 또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떤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G2 리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금리 인상도 그 미국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처럼 통화 정책의 정상화 과정이고요. 이 중국의 성장 둔화도 이제 불가피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 과정,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이제 변화 자체가 구조적인 거고 좀 상당 기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그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일정한 변화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 자체는 원래 이제 볼러터럴이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이미 예상되었고 예상되는 그런 변화라는 것, 또 구조적인 진전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시장이 적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장이 설사 있던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중국 당국이 시장 불안을 그런 그 억제하고 안정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의 특성상 그런 당국의 컨트롤 그 가능성 그런 힘 자체는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이 마냥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어떤 그 이렇게 증 변동성은 보이겠지만은 또 안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 그 예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것들의 이제 영향이 우리한테 당연히 오겠죠. 우리가 중국 경제 의존도도 높고 뭐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책 당국 뭐 정부와 중앙 한국은행도 그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이게 그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그 저희들이 정책 수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증가 원인이 저금리 아니겠느냐 뭐 가장 큰이라는 표현을 이제 선뜻 동의해 그 표현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원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원인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 이제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 파급 과정 그 경로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신용 증가를 수반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용 증가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부작용이라는 건 이제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어떤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데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얻었고 거기에 따른 그 부수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사실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금리를 거꾸로 올릴 그런 경제 상황은 아닌 거고
저희들이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그동안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낮춰오는 과정에서 이 가계부채 증가세, 기업부채 증가세를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별도로 이제 정부 중심으로 나왔고 거기에 한국은행도 이제 뭐 저희들이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그 주택금융공사의 그 MBS 발행을 위해서 뭐 2천억 출자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저희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이제 정부가 또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또 미시적인 금융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서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그 2년 전에 테이퍼 텐트럼 시기 당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기준으로 외화 유출 규모를 측정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경우 같은 기간으로 5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외화 유출 좀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기준 규모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 목표치를 보면은 당시 2012년에 설정할 때 인플레이션 동학 구조가 반영되지 못해 괴리가 있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플레이션 동학이라는 것에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거를 분석한 결과 이거를 반영했을 때 지금 현재 목표치에서 좀 추정치는 추정 수정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네요. 사실 뭐 어느 정도 돈이 빠져나가야 위험 수준이냐 하는 거를 저희들이 계량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어느 정도가 위험하냐라기보다는 그 자금이 이탈했을 때 그것이 국내 그 금리 주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것이 심각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갈 때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의 그 가격 변수나 그런 마켓 센티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누가 계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완전히 한번 이제 해보는 그런 이제 시도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가 빠져나갈 위험 수준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또 2012년도 물가 안정 목표 설정 당시에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를 조금 그때 간과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쓴 거는 그 인플레이션 그 동학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물가 수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잠재 성장률이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적정 물가 수준도 떨어졌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뭐 여러 가지 유통 구조의 변화, 뭐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서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그런 저가 품목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의 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또 물론 이제 저희가 경상수지에 그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흑자를 내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물가 수준의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고 또 이제 기후도 그동안 저희가 여름마다 만성적인 태풍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태풍 피해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좀 좋아진 그런 면이었는데 이게 물가층을 또 좀 낮추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그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물가를 과거만큼 올리지 않는 그런 팩터들이 많이 나왔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번 물가 안정 목표 때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물가 안정 목표를 그 지키지 못하고 그 어떤 하단 밑으로 하회했던 원인 중에 한 원인으로 부가해서 설명드린 그런 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고세욱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금리 조정 이후 금융 경제 상황 변화 점검 그 이슈 분석에서 그 금융 안정 상황 보니까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달리 우리나라는 그 금융 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 신용 갭이 플러스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우선 우리가 다른 나라 달리 이렇게 민간 부문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쉽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용 민간 신용 갭이 플러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설명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 측면을 이제 설명하면서 했던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 저희가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뭐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디레버리징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이 원래 이게 그 선진국 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선진국에서는 이 디레버리징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했습니다. 뭐 거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완만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런 디레버리징이 우리가 그 충격이 적었던 것이 이제 성장률 자체도 우리나라는 덜 떨어뜨렸고,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나중에 이제 수정된 숫자입니다만 2009년에서도 이제 그 거의 0% 수준의 그런 성장, 마이너스 성장은 가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지 않았던 게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미국, 영국 등 그때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절대 수준이 그때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더라도 절대 수준이 우리보다 높지 않은데, 뭐 우리나라는 그때 절대 수준이 감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 후로도 계속 늘었고 최근에 더 빨리 늘고 있고 해서 보니까 이제 높다라는 그런 거고요. 이 민간 신용 갭이라는 거는 모든 게 이제 갭이라는 게 장기 추세치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뭐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느는 그 민간 신용이 장기 추세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뭐 소폭입니다만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인데 장기 추세치보다 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사이클상 어떤 수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보기 위한 그런 척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 좀 디테일한 거 드릴까 하는데요. 64페이지 보면은 밑에 부속의 금융상황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플러스 0.8 기록해서 완화적인 것을 평가한다라고 그 밑에 주석에 달려 있는데요. 이게 아마 올 초인가 그 물가안정 보고서에서 금융 그 이 상황 지수라는 게 처음에 데이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었고요. 그때 보면 2014년 11월 달인가가 0.8 플러스 0.8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 그 사이에 여러 번 인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황지수가 여전히 0.8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 시계열을 좀 다시 좀 더 주실 수 있는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융상황지수는 그 50개의 금융 관련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해서 측정하는 금융 상황이 이제 완화적으로 변했는지 긴축적으로 변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인데요. 그게 그때 그 구성 변수들의 움직임이 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여기서 딱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세부 구성 항목을 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들이 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를 보통 하면은 이게 과거의 정책 수행 상황을 설명한 거고 이미 그동안 그 총재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이 그 밝혀졌던 내용이라 질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서두 발언도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높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